오피스님. 야, 이거 레이 휠이랑 이런 거 다 바꿔놨네요? 아, 조금씩 좀 했어요, 좀. 튜닝도 여기도 좀 했고, 어우, 귀여운데. 어, 여기 필러도 바꿨네요, A필러? 네. 아, 요쪽을 랩핑한 거예요? 네, 랩핑을 해서 네. 지금 전면하고 측면 유리랑 해서 일체감 있게 보이려고. 요쪽에 헤드라이트도 좀 바꾸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좋은데 누렁이더라고요. 인증돼 있는 제품들 팔더라고요. 그걸로 다 해서 조금씩 해봤죠. 근데 가장 큰 불만이 저런 것들은 그냥 일반 뭐 이렇게 다이 제품이나 이런 것들 나오긴 하는데 네. 이 차가 보니까 옵션 중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요. 아,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 네. 요즘 차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으면은 요즘 가장 큰 사고 원인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전방주 시태만. 그러니까 내가 뭐 핸드폰을 보거나 이렇게 가다가 앞차를 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겨요. 근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제 사고 방지에 최고 좋은 거거든요. 어떻게 필요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필요해요? 아, 이게 돼요? 아유, 저를 뭘로 보시나. 자, 일로 따라오세요. 아, 예. 아, 헤드업 디스플레이 제가 또 기똥찬 거 준비해놨죠. 짜잔, 이거예요? 네, 이게 만도 아리아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네. 아, 요즘 나온 제품 중에 완전 최신형 최고 스펙이거든요. 어, 근데 그거 하나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된다고요? 네, 봐보세요. 자, 이제 언박싱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열면은 네. 여기에 요 기계가 있어요. 엄청 크죠? 이게 기존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달려있는 차들 있잖아요. 네. 그거보다도 훨씬 더 커요. 크기 자체도 되게 크고, 여기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쪽에 이제 주행 속도도 나오고, 어디서 좌회전, 우회전, 이런 것부터 지하, 고가, 버스 전용 차로 어린이 보호구야 모든 게 다 여기에 표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되게 간단한 게, 요 선만 USB 연결 포트 있죠? 연결하면 끝. 아. 설치가 어려운 게 없어요. 이렇게 두 개 연결 딱 하면 끝이에요. 아, 근데 저는요, 네. 이렇게 선 보이고 이런 거 되게 민감한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쪽에 또 이제 출장으로 장착할 수 있는 쿠폰이 있거든요. 할인 쿠폰. 아. 네, 그래서 이걸로 부르면요. 또 깔끔하게 매립해가지고 설치를 다 해줘요. 아, 출장까지 오셔가지고 네, 직접? 그렇죠. 이런 할인 쿠폰까지 다 들어있어요. 아, 사실 이 제품이 제가 한번 진행을 했던 제품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되게 잘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상품 개선을 통해가지고요. 일단 밝기 또 업그레이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 붙이는 필름 있잖아요. 네. 필름도 개선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통신 개선까지 다 됐고요. 어쨌든 상품성을 대폭 개선한 제품이에요. 더 업그레이드 된 제품. 그래서 요거를 우리 호피디님 레이에 달아서 이거 있으면 운전에 신 세계가 열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M콘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네. 이게 티맵 API가 적용된 전용 구동 앱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거의 티맵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설치를 하신 다음에 아,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요쪽에 일련 번호가 있거든요. 아, 시리얼 넘버가 있네요. 네, 요거만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한 번만 딱 세팅을 해놓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도 이 어플을 목적지 설정을 하거나 뭐 어디로 가달라 이렇게 음성 인식만으로도 얘가 이제 유리창이 다 띄어지게 돼요. 이거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번거롭게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아, 한 번만 하면 되나요? 네, 처음 한 번만 세팅해 놓으면 돼요. 야, 이게 한 번에 그냥 연결되네요. 아, 이게 전원이 들어오니까 자동으로 이걸 찾네요. 블루투스로 해가지고 이걸 찾아서. 아, 자, 이제 이렇게 설치가 끝났는데 어때요? 깔끔하게 잘 보여요? 이게 보니까 네. 되게 깔끔해요 지금. 네. 이 상품의 가장 핵심 기능은 내비를 찍었을 때 HUD에 표현이 된다는 것도 있지만 SKT의 AI 음성 인식 시스템인 그 누구 아시죠? 네, 거기 아리아 이 어플에 손을 댈 필요가 없어요. 아리아 저스트핏 대치점으로 안내해줘. 자, 안내를 그리고... 원하시면 안내 시작이라고 말씀해주세요. 안내 시작. 띠딩. 가. 손 댈 필요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네. 자, 이제 어때요? 오차가 거의 없죠? 좌회전? 500m 앞에서? 시인성이 엄청 좋아요. 네. 현재 속도 나오고, 현재 시간까지 다 나오고요. 네. 그니까 시인성이 진짜 대단하죠?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아, 목소리 이뻐. 아, 그리고 아까 그 부족했던 옵션 중에서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나만 차도 이 차가 지금 거의 그냥 풀옵션 차 같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방 주시태만은 안 할 수가 있는 게 내 시야에 항상 이게 걸려 있어요. 현재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거까지 다 나오고. 그리고 지금 이게 영상에선 반짝반짝거리는데 여러분 실제로는 이렇게 반짝거리지 않아요. 이게 지금 카메라 프레임 때문에 이렇게 좀 반짝거리는 거거든요. 아, 저렇게 표시가 다 되네요. 네네. 하나씩. 우회전 하라고. 네, 그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50km 막 속도 구간이라든지. 네. 그리고 버스 전용 차로. 네. 어린이 보호구요. 뭐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표현돼요. 저 안에. 그리고 얘가 음성으로 다 알려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 그냥 앞만 보고 가도 내가 고개를 숙이거나 어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앞만 보고 가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이렇게 틀어놓은 거예요. 요거 계속 안 켜놔도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돼요. 아, 다른 걸로? 네, 카톡 해도 되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음악도 틀어도 되고요. 왜냐면 이건 백그라운드로 다 실행이 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나는 앞만 보고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속도 구간을 또 얼마나 또 잘 알려주는지 그런 걸 한번 보려고 하는데, 야, 이거 진짜 요 핸드폰 뭐 이제 거치할 필요도 없겠어요, 이거? 옆에서 봐도 이 정도가 보일 정도면 운전석에 남으면 훨씬 더 잘 보일 것 같거든요. 어, 맞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날씨가 맑은데도 불구하고 네. 저렇게 시인성이 되게 잘 표시가 되네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상품성 개선이 돼가지고요. 이제 그 LED 밝기까지 다 이제 더 밝아졌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아리아 기능으로 여기랑 연동이 된다는 점이 이제 가장 큰 핵심이죠. 아리아,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 알려줘.
목적지 로아까지 거리는 38km이고 47분 걸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도 알 수가 있고. 아, 빨갛게 표시가 되네요. 네. 이렇게 50km 구간 이제 이런 곳까지는 빨간색으로 돼서 또 완전 경고를 주는 거예요. 완전 와 시인송 대박 아니에요? 이게 네. 지금 여기 보면 연동이 돼 있는 거 보면은 이게 속도 제한 단속 구간 이렇게 나와요. 네. 이게 나오니까 그대로 또 표시를 해주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핸드폰을 볼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필요 네, 거치대 이거 치워버려요 이제. 네. 아리야, 여기 어디야? 여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 노백시보길 사이고 테헤란 노백시보길을 주행하고 있어요. 와, 그냥 내가 어디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막 지방을 왔어요. 근데 여기가 어딘지를 몰라. 맞아, 맞아. 네, 주소를 알고 싶어. 그럴 때는 우리 아리야한테 물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리가 이걸 다 알려주거든요. 우리 아리는 모르는 게 없어요. 너무 편하지 않아요? 이 레이의 또 신세계를 지금 느끼고 있는 중인 거예요. 터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50km 구간 안전하게 넘어갔고요. 몇 미터 가서 이제 어디로 좌회전해라, 우회전해라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표현을 해주겠어요. 아, 우리 지금 앞에 차가 좀 많이 밀리니까 아리야, 다른 경로 알려줘. 원하시는 경로를 말씀해주세요. 추천 경로, 최소시간 경로, 무료 도로, 고속도로 경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소시간 경로. 최소시간 경로로 안내합니다. 오후 2시 18분에 도착 예정입니다. 바로 또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 앞에도 보시면은 여기 똑같이 이제 경로 표시가 따로 또 다시 되고 있어요. 아니 이거 없이 어떻게 운전했어요? 전방 주시 태만 뭐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얘가 계속 내 눈안에 걸려있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헤드업 디스플레이보다 좋은데? 저희 헬스장까지 여기까지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딱 보고 왔어요. 아리야, 잠실 종합운동장 몇 번째 장소로 안내할까요? 1번. 다 찾네.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최적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목적지까지의 거리는 2.5km, 소요시간은 9분입니다. 사실 요즘 나오는 차들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이 달려있는 차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닌 차들도 아직도 되게 많아요. 우리같이 이 레이도 샀지만 요것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었고 또 업무용으로 차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뭐 이제 봉고라든지 버스 이런 차들 같은 경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장기간 운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요거 하나 장착해서 쓰면은 굉장히 유용해요. 오래 운전하면 졸음 운전에 막 피곤해서 이러다 보면 또 사고 날 경우도 많고. 근데 이거 하나 달면 그런 사고 걱정이 이제 끝나는 거죠. 레이도 이제 앞으로 사고 날 일 없어요. 저 이제 유턴을 하라 할 때 저 화살표 표시 보이죠? 전방에 신호 과속 위험 구간이 있습니다. 50km 이하로 사용하십시오. 신호 과속 위험 구간, 50km 구간. 저기 또 카메라 표시 불 켜졌죠? 네. 저 과속 카메라가 바로 이제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보이고 저 위에 원래 버스 전용 차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올라가면 버스 전용 차로까지 다 이제 보여지게 되고요. 이쪽에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주정차 떴죠? 그래서 이쪽에는 주정차를 절대 하면 안 된다. 저런 것까지 뜨고 되게 장난 아니죠? 지금같이 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이제 주정차 금지구역 버튼이 계속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네. 이런 곳에서는 잠깐도 세워놓으면 안 돼. 바로 그냥 집으로 상품권 날라오니까요. 벌금 상품권 바로 날라옵니다. 요거에 이게 표시가 되다 보니까 벌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네요. 이것도 우리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잠깐 잘못 세워놨다가 돈 맞으면 또 얼마나 아까워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저쪽에 또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다 표시를 해주거든요. 어느 구역에 가든지 얘가 경고 표시를 다 해줘요. 여기다 이제 음악을 또 틀어놓고 그리고 쟤는 또 따로 반응을 다 하고요. 왜냐 백그라운드로 다 이렇게 실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얘를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비를 틀어놓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모르는 목적지 가더라도. 아 근데 제가 진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서 되게 좀 불편했는데 네. 저는 저런 게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네. 아 저걸 또 선물로 또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근데 막상 또 써보니까 너무 유용하죠. 네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우리 호피디님 레이에 선물해준 요 허드티 만두 헤드업 디스플레이 요 제품 같은 경우 설명란이랑 고정 댓글란 보시면 구입 링크가 있어요. 재벌TV 구독자 한정해서 118,000원에 할인가로 또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는 분들 이 제품 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또 상품이 개선된 이 제품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레이에 이거 딱 들어오니까 진짜 활용 점정이다. 아 밝은 데서 너무 잘 보여. 밝은 데서도. 아 그러네요. 네.